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자 일단 이곳 한남동 스페셜라이즈라는 자전거 매장인데 저희가 하려는 마랑이 도전. 여보세요. 우리 이재일 프로님. 저희가 지금 또 다른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가 있어요. 프로 선수들과 핸디캡을 주면 과연 그 승부가 비슷해질까 이런 좀 도전을 하고 싶거든요. 어떤 자전거가 와도. 아 진짜요? 어떤 자전거든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어디 제품이에요? 일단 뭐 저는 자신 있습니다. 우리 이재일 프로님께서 어떤 자전거도 괜찮다 하셨어요. 그 저희 전기자전거를 좀 보러 왔는데. 아 이게 전기자전거구나. 이게 그거죠? 이거 이렇게 당기면 부릉부릉 가는 거. 오토바이 같은 거. 이제 오토바이처럼 이제 당겨서 가는 스타일은 아니고 페달 어시스트 방식이라고 해서 모터에서 페달을 밟으면 힘을 전달해주는 방식이에요. 페달 어시스트 방식. 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네네. 이쪽에 전원 버튼이 있고요. 네,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제품에 이제 모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걸로 조정을 가능하죠. 아예 모터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그럼 그냥 자전거? 네. 아. 플러스 하면은 요거는 에코 모드고 다음에 스포츠 에코, 모드. 에코 스포츠? 다음에 이제 터보 모드. 터보 모드? 네, 이렇게 가게 되고 이게 터보 모드로 갈수록 이제 모터의 지원 하는 이제 출력량이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야, 이거는 근데 우리 집에서도 니들도 타고 다니면 되겠다고 지현이 같은데 가격이 얼마나예요? 가격은 그렇구나. 이게 저희가 이걸 해가려 했는데 이건 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코모 봐도는 지금 시승 행사 시승 아니에요 이거? 네 시승 행사를 하고 있어서 잠깐 사용하시는 거는 대여가 가능하시고 신분증만 이제 저희 보관해 주시면은 누구나 이제 대여는 가능하세요. 네. 오 진짜요? 네네. 안녕히 계세요. 우와 야 이거 신기하다. 잠깐 이거 무조건 야 이거 무조건 이기겠는데? 오토바이를 안 좋아하잖아. 그냥 진짜 오토바이 느낌 나. 오토바이 타보고 싶은 사람 있을 거야. 이렇게 어떤 건지. 근데 진짜 타면 재밌긴 재밌는데 무서워도 못 타거든요. 근데 그 정도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페달링 하는데 너무 신기해. 나와. 아 이래서 걔네 전기자전거. 우와! 마랑님 어디 있죠? 말 중에 왕이라네. 누가 뭐라고 해도. 아 저는 근데 다 녹음해놨습니다. 불명이 자전거라 이거 자전거 같아. 자전거에 한해서 이기신다고 하시. 아 근데 아니 이 마크는 굉장히 비싼 메이커예요. 이거는 진짜 선수들 중에서 최상위 선수들도 그 후덜덜하는 그 제품이거든요. 아 있잖아요. 그쵸? 아 이거 빌려온 거 네 위치가 안 하셔도 돼요. 메이커보다 엔진이 중요하니까 저번보다 좀 더 굵어지지 않았어요? 야 추석이 뭘 드신지 LA 갈비 지금 세 그릇 먹었어요. 중요한 게 있죠. 정말 승부사세요. 내기 경주를 하시자고. 일단 제가 LA 갈비를 먹었다 했지 않습니까? LA 갈비 말고 한우를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2플러스 아 2플러스 세게 갔다 오늘 최소한 두 그릇 먹습니다. 저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제가 예, 라이브를 할 건데 예. 라이브의 첫 게스트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거 너무 좋죠. 애들이 이거 이기실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그것만 딱 말씀해 주세요. 일단 진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고요. 일단 평지에선 제가 무조건 이긴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자전거가 워낙 무겁고 25km의 리밋이 걸려있기 때문에 마랑님의 힘으로 나머지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긴다고 보고요. 완전 어필에서는 제가 솔직히 이게 동력이 워낙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좀 부담감이 있어요. 진단 말은 안 하겠습니다. 3판 2선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펼쳐질 텐데요. 평지로 약 220m의 거리에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 자. 아쉽다. 근데 이게 승부니까. 이재일 프로 승리! 비슷해야 대결이지 뭐. 자, 두 번째 경기. 제가 룰대로 졌기 때문에 저한테 살짝 유리한 언덕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대결 언덕 70m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있는 꼬칼콘까지 네. 최선을 다해서 이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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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언덕 달리기 바로 자 내가 볼 때는 100% 쓰신 거예요? 예? 아, 진짜 설렁설렁 왔어요, 진짜. 진짜로? 호흡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저 호흡이 지금 190점 넘었어요. 이제 저희 스코어가 1대1이죠? 평지와 언덕이 골고루 섞여 있는 루트를 찾았습니다. 자,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길이가 한 250m 정도 되고요. 경사가 천천히 높아지면서 나중에는 평지가 돼버리죠. 우리가 아까 탄 로드는 편하려고 오래 타려는 자전 거고, 이거는 제 경륜 시합용. 무조건 스피드를 위한 자전거 거기 때문에 마라님 지금 웃으시는데 많이 웃어놓으세요. 더 웃으세요. 전 진짜 하나도 안 힘들게 하고 왔거든요. 즐기면서 왔는데 못 따라가겠어. 재밌겠지만 못 따라가겠어. 누가 봐도 제가 승자 같은데 마지막 평지와 오르막길 대결 이제 승리! 알겠지? 솔직히 이게 좀 사기긴 했어요. 전기 자전거가 보니까 확 이렇게 높은 속도는 안 나도 편하게 오래 타기 정말 좋은 자전거 같고요. 네네네.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자전거 좋아하는 분들하고 얼마든지 어울려서 몇 시간이고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게 너무 장점인 것 같아요. 일단 보셨다시피 대결 자체는 승부는 졌어요. 하지만 저는 힘이 하나도 들지 않아서 땀도 안 나요. 자, 이 자전거는 스페셜라이즈드의 터보 바도였고요. 전기자전거, 이제 전기자전거의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와 같이 함께 한강도 다니시고 이렇게 학교도 오시고 재밌게 자전거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스타일 채널의 크리스 리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or the first time in years, got my feet across the border from a land of tears. Ain't no way I'm going back under. Got my eyes in the wild blue yonder. As I'm on the horizon, let's go find out.